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 서울 아파트를 사려던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당분간 눈치 보게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쌍용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 전원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 전원 복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최근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가 달라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정부가 창업 실패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재도전을 할 기회를 열어주는 자리입니다. 셋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가 관심입니다. 일단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 상황을 살피며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던 평가를 받는 9.13 부동산 대책. 팔끝은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2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에 종부세를 120만 원 내야 합니다. 만약 이곳과 서초구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함께 갖고 있다면 종부세는 올해 1,200여만 원을 냈지만 내년엔 3배 가까이 오른 3,200여만 원을 내야 합니다. 1주택자라면 큰 부담은 아니지만 당장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퇴직해가지고 여기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세금을 그렇게 올리면은 그냥 올라간 거지 우리가 그건 한 건 아니잖아요. 막 투기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 여기 엄마들 다 오래.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들어서는 어제까지 23건이 매매가 되었어요. 근데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현재는 매수자들이 모두 다 관망세로 돌아서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끊겨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2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예고가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과 추석 전 발표할 공급 방안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오늘 해고자 복직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지난 2009년 경영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벌어진 뒤 9년 만입니다. 쌍용차 노사는 해고자 119명 전원을 내년 상반기 말까지 복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고자들은 일터로 돌아가게 됐고 회사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쌍용차 노사가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동안 노사를 중재해온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손을 보탰습니다. 이들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60%, 내년 상반기 말까지 100% 복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하고 있지만 해고자 문제가 사회 문제로 커진 데 따른 부담 탓에 전원 복직을 결정한 겁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합의엔 사회적 대화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중재자로 나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문 위원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 현장에서 격한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쌍용차 해고자 30명이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라는 그 굴레 때문에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뭐 이 자리에서 10년 동안 가정을 지켜주신 가족들에게 정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해고자 문제를 매듭지은 쌍용차는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해갖고 앞으로 3년 동안에 또 투입해야 될 자금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저희 쌍용자동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합력하여 손을 잡고 또 판매 증대와 생산 증대 그거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매진을 하겠다. 쌍용차는 내년 신차 3종을 출시하고 유럽 시장 공략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등 해외 주식이 높은 수익률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해외 주식 투자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 주식 투자의 경우 증권사마다 수수료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 전에 꼼꼼히 비교해야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 기자가 전합니다. A씨는 수수료가 0.2%라는 것만 보고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1,500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수수료가 0.25%인 미래에셋대우에서 같은 규모의 해외 주식을 거래한 B씨가 수수료를 더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5달러의 최소 수수료가 있지만 미래에셋대우는 최소 수수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지만 실제로 이런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정책이 다른 데다 최소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외 주식 거래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예탁결제원을 거쳐야 합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한 비용으로 예탁결제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이 수수료를 상쇄하기 위해 고객에게 받는 것이 최소 수수료입니다. 현재 증권사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0.2%에서 0.3%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증권사별로 적게는 5달러에서 최고 10달러의 최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만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0.25%인 삼성증권은 10달러의 최소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고객은 1달러를 투자하든 4,000달러를 투자하든 10달러의 최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활용하는 것도 수수료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교보증권은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 주식 매매 수수료를 50% 할인하고 있고 대신증권도 자체 HTS 크레온을 통해 해외증권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에게 미국 주식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베스트 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도 해외 수수료 할인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여러분에게 실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겐 주홍 글씨가 새겨져 평생 낙오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일 겁니다. 특히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한국 사회 분위기상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창업을 주저하는 이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창업에 대한 인식도 OECD 국가 중 한국이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김혜영 기자. 실패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어떨까? 일단 한국에서 실패는 솔직히 빚이라고 생각하고 실패라면 이게 빚더미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이제 다시 한국 사회에서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설 것 같아. 뭐 제도적으로 실패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정부가 실패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 도전으로 나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창업 지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창업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창업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실패를 경험한 이들의 토크 콘서트와 상담,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립니다. 네, 물품
재기지원 부스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창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 등을 알려주고 창업을 위한 멘토링도 연계해줍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는 실패의 가치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 실패의 날 행사가 열리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성공 기업들은 평균 창업 횟수가 3번에 달합니다. 창업국가 건설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이번 박람회가 일회성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실패를 용인하고 응원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실패를 딛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길 희망해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추석하면 차례상에 오를 음식을 직접 만드느라 분주한 부엌을 떠올렸다면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클릭 한 번에 차례상 전체를 배달받아보는 달라진 2018년 추석 풍속들을 고현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갈비찜과 모듬전, 갖가지 나물과 과일 등이 푸짐하게 오르는 추석 차례상. 이 차례상 한 상이 통째로 클릭 한 번이면 집으로 배달됩니다. HMR 형태로 개별 포장돼 배달되기 때문에 받은 뒤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다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돼 간편합니다. 최근 동원 홈푸드는 올 추석을 맞아 프리미엄 차례상을 출시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MR이라도 음식 맛이 좋고 점점 대중화되면서 명절 음식을 손수 만들어왔던 문화가 부담을 더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 업체 티몬이 30, 40대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차례상 음식 준비에 간편식을 활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추석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도 더 간편해졌습니다. 모바일 앱에서 롤케이크와 전병 세트 등 상품을 고른 뒤 선물이 도착했으면 하는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배달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 파리바게뜨는 추석과 같은 특별한 날에 고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기획 취지를 밝혔습니다. 간편식 시장이 발달하고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추석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환 금융감독원장이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 현장을 방문해 은행권의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컨설팅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를 찾아 자영업자들의 경영 컨설팅 현황을 둘러보고 은행권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신한 두드림 스페이스는 신한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 신한 두드림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서울숲 언더스탠드 에비뉴에 문을 열고 청년 창업 교육과 심화 인큐베이팅, 취업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영업은 진입장벽이 낮아 창업과 폐업이 빈번한 반면 업종이 편중되고 경험 부족 등 이유로 창업 후 5년간 생존할 확률이 27.5%에 불과합니다. 금감원은 경영 애로를 겪는 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는 4분기 중 컨설팅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컨설팅 연계 지원 체계는 우선 은행에서 자영업자의 경영 현황, 애로사항 및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컨설팅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발굴 선정하고 선정된 자영업자에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이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컨설팅을 받고 나서 컨설팅 이행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컨설팅을 제공한 유관기관의 정책자금 또는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은행은 자영업자에게 컨설팅 이행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때 금리 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뒤 제2금융권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정부는 최근 사상 최악의 실업률을 두고 최저임금만이 원인이 아니라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맹점 수수료 때문으로 지목돼 억울하지만 정부가 밀어붙이니 정부만큼 억울한 티는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시장에서 쓰지 않는 회계 기준으로 카드사의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호소해온 업계는 수수료 인하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튜디오에 금융증권부 정은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정 기자, 이번 금감원이 내놓은 카드사 실적 집계에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인데요. 네. 금감원이 정말로 이번에 실적 집계 방법을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집계를 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업계가 이번 일로 당국이 수수료 인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0%나 급증했습니다. 수익 악화는커녕 좋아지고 있고 당연히 수수료를 낮출 여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자료 뒤에 나오는 감독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의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했는데요. 연결하면 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며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이고 원인은 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므로 자제를 유도하겠다는 이상한 말이 됩니다. 카드업계는 그동안 실적 악화의 주요 요인이 카드 수수료 인하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실적 악화에 대해서는 시장에 공시되지 않는 기준으로 순익 증가를 보이고 수수료 인하가 문제라는 업계 주장에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문제라면서 금감원이 반박을 한 셈입니다. 이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 명분을 쌓으려고 이런 자료를 낸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가운데 이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이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또 올해가 그 마지막 해여서 그 수수료 재산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유력하죠? 네, 업계에서는 방향이 정해진 걸로 보고 수수료 재인하 작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3년 주기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를 개편하게 돼 있는데 사실 중간중간 수수료를 내리는 일이 흔하게 있어 왔습니다. 이나 효과가 있는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수수료를 내린 게 11차례에 달하는데요. 정부가 내리고 싶으면 그냥 내린 셈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카드사들은 이번에도 수수료를 내리게 되면 정말로 문을 닫을 정도로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까? 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8개 카드사들의 순이익은 약 9,7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순이익이 1조 원에도 못 미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계속되면서 신용판매 사업은 이미 적자라는 게 카드사들의 주장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실제 수치를 요구해봤지만 재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막상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카드사 관계자들은 평균적으로 건별 15,000원 이하의 결제는 다 적자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카드사들이 생존 위기까지 느끼는 것은 정부가 수수료를 없앤 제로페이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정부가 만들어놓은 위기에 카드사들이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왕 정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면 어떤 다른 타개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카드사들도 빅데이터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거나 기존의 경쟁사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나름의 타개책을 찾고는 있는데요. 어떤 활동들인지 이하라 기자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하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상생 마케팅 등으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소상공인과 카드 이용 고객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마이샵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2,200만 고객의 카드 사용 데이터를 활용해 고객과 가맹점을 이어주는 건데 서비스 오픈 일주일 만에 1만 명의 고객이 이용했을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그 소상공인들인 가맹점주하고 저희 고객들하고 카드사가 한번 연결을 시켜줘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유통사와 손잡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카드는 롯데 멤버스와 제휴에 카드의 정석 L포인트를 출시했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열사에서 이 카드를 쓰면 업종에 따라 최대 3%까지 포인트가 자동 적립됩니다. 우리 고객한테 단방향의 우리 카드의 서비스만 아니라 이제 포인트 사용처 확대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롯데 가맹점에서 자체적으로 적립해주는 L포인트 적립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우리카드는 앞으로도 각종 유통사를 포함한 다른 업종과의 제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페이사와 손잡은 곳도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네이버페이 이용 고객에게 결제 금액의 10%를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네이버페이 탭탭을 출시했습니다. 프리미엄 전략을 펴는 카드사도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더 그린카드를 내놨습니다. 전 세계 800여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등 프리미엄 혜택을 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네, 영상을 보니 카드사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앞으로 위기 극복 가능할까요? 네, 카드사들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핀테크 등 신사업은 주로 고객 편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본업인 지급결제 수익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최근 은행계 카드사들이 은행의 사업부로 다시 흡수될 수 있다는 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만큼 카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생존 전략을 찾기에는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뜻입니다. 네, 카드 업계의 위기를 정홍규 기자와 진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담합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부총리는 오늘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집값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을 현대차 그룹 총괄 수석 부회장으로 승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강화와 신사업 추진, 통상 문제 등 현안 극복과 그룹 경영 전반에 대해 정수석 부회장이 정몽구 회장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아 실행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는 글로벌 통상 문제 악화와 주요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 등 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그룹의 통합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몽구 회장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당장 현대차 그룹 일가에서도 3세 경영을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대차 그룹은 이런 시각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부 회장의 활동 반경이 그룹 현안 전체로 확대되기는 하겠지만 여전히 정몽구 회장을 보좌하는 차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튿날인 오늘 더 강력한 수단 동원 불사를 시사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이 문제를 갖고 또다시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로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대책을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방심하지 않고 투기와 집값을 잡을 때까지 저희가 가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만은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 접촉사 21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염 위험이 가장 컸던 접촉자 그룹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메르스 확산 차단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국내로 유입된 메르스가 대규모로 확산할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도산 안창호함 진수식에 참석해 힘을 통한 평화는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흔들림 없는 안보 전략이라며 강한 군과 국방력이 함께해야 평화로 가는 우리의 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강한 군대는 국방산업의 발전과 함께 무한한 국민 신뢰에서 나오며 국민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군대를 요구한다며 국군 통수권자로서 차질 없는 개혁으로 국민 요청에 적극 부응할 것을 명령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영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상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 곳곳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밤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도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중북부의 비는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요. 충청 이남은 아침에서 낮 사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상도에 10에서 40,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20mm가량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전국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평년 기온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낮에는 흐린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서울 26도, 대전과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비가 그치고 낮 동안 흐린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대전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강릉 18도가 되겠고 한낮엔 강릉 속초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 동안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전주와 대구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전 해상에 비가 내리면서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구름이 많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